지체조선의 한물간에 있는 것 당시는 사흘한 마을도 이 시간에 말을 마칩니다. 경례는 소고령도자 김정은동 씨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합정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한국가 군대의 소고령도자 김정은동 씨에서는 10월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접견하셨습니다. 경례는 최고령도자 동시에서는 백화원 영민관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따뜻히 맞이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 경례는 최고령도자 동시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역사적인 종이순의 성공과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여러 차례 평양을 여행하며 전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경례는 최고령도자 동시대에서는 이어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담화를 하셨습니다. 평양은 최고령도자 동시대에서는 생태마트 제1차 종이순이 휘남에서 사기된 요기리 공동성명 비행에서 진전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자신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따뜻히 말씀하셨습니다. 경례는 최고령도자 동시대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반도지역 정세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리의 삶을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조언하시었으며 제1차 종이순회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양국 최고 지도부의 입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고의를 하셨습니다. 경례는 최고경도자 동시대에서는 예정된 제2차 정회담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에서 반드시 근절들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석상에서는 제2차 정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때 대하여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들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경례는 최고령도자 동시대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만장을 표시하셨습니다. 경례는 최고령도자 동시대에서는 미국 대표단의 숙소인 백화원 영민관에서 오찬을 마련하셨습니다. 오찬에서는 종이순회회담의 성공과 종이관제발전을 위하여 쌍방 사이의 의사소통과 접촉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때에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과 사항되었습니다. 경례는 최고령도자 동시대에서는 양국 최고순회들 사이의 급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는 종이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흥미 이어져 나갈 것이며 조만간 제2차 종이순회회담과 관련한 중요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마이크 폼피오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경례는 세계 경제가 기회를 시켜서 자선증명 평가관은 허리띠 꼬리는 사업이 적극 지원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경례는 세계 경제가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선증명 평가관을 허리띠 꼬리는 사업을 지원한 다음 수대급 사례단의 연구사 김성원과 재래경제성 사례단의 부인 박태준, 어조당 사업성급 사례단의 부인 전희화, 내각 사례급 사례단의 구급팀인 동료연에 비해서 최충순, 중국 동성당 54인민당 리진록, 중국 종합식당 노동자 한영희, 동경구 종합식당 노동자 김재호, 상호백대 최성사례급 사례단의 부인 리은혜에게 가부심을 보내주었습니다. 경례하는 세계경제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박수로 받아들인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경영전통을 더욱 빛내며 자국의 지방편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기 위해 넘쳐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맺혀주신 21대생을 맞으며 이러한 수련님들의 동지에 이러한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다공을 진정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이라는 탁월한 사상과 국민들의 염도로 조선노동당을 백창백성의 감출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셨으며 사상의 존엄한 시련을 뚫고 혁명과 변화를 주체 한계로 이끌어오신 이러한 장면님에 대한 절절한 그림이라는 국민들의 물결이 끝없이 부딪혔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동료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각방원과 이러한 시대 김일성 동지와 이러한 동료자 김정은 동지의 동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정권기관으로 대통령님 내목은 군에 평상시에 각급 기관 지역시들이 모임되는 꽃바구니와 꽃다발 백성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아방의 정감사 대설장이시며 사회주조선의 영원한 기관이신 유리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무한문도사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음 없는 경모심을 안고 전세계인들의 동상으로 감과 인사를 드렸습니다.